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 공부를 같이 한번 하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일 때는 또다시 국내 2차전지 기업들,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 뭐 LG화, 그리고 이제 삼성 SDI에 대한 실적 발표 때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적중을 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실적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2차전지 시장이 좀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일동제약이 오늘 점하한가. 지난주까지 이제 일동제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점하한가가 나오면서 사실 뭐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 가장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보류가 되면서 악재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또 급락이 나왔는데, 참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설명을 드릴 때마다 뭐 상당히 아쉬운 얘기밖에 못할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변수다. 그래서 그런 또 긍정적인 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동제약이나 바이오니아 같은 이런 기업들의 악재는 또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또 투자 심리를 또 낮추는, 역시 제약바이오는 잡주야. 또다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드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허풍도 있고,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결국 이제 꿈을 쫓아가는구나. 믿을 수 없다. 이런 또 투자 심리가 또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서 주식인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참,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좀더 뉴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서 또 전북 전주여고 학생들이 또 집단 감염이 또 되는 사태가 또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격 교육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지방에서는 코로나하고 확진되자마자 그 다음날 또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오늘 이제 교육주들이 또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 그 다음은 또 어떤 또 테마가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뭐 좋은 실적 발표했고, 그러면서 아,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확장되고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전기차 시장은 아직까지도 이제 개화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50%를 중국이 생산하고 또 중국이 소비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유럽이나 미국, 일본, 뭐 우리나라 이런 선진국들,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들에서도 꾸준히 좀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 테슬라가 실적이 좋았는데, BYD는 전 세계 1등이라는데, 자, BYD 실적을 8월 때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소재 관련 기업들, 셀 관련 업체들도, 이번 2분기 매출이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가 지금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는, 테슬라도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상회했거든요. 물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업황은 여전히 커지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현대차는, 우리가 환율 밴드를 보면서도,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결국 이런 실적 시장에 접어들면, 시장은 빠지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대신에 반등을 분명히 보일 건데, 그 반등폭이 미국 장만큼 반등할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대신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OP가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다. 현대차가 딱 적중하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영업이익이
1000억이 바뀔 때 환율이 10원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환율이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자동차 업종인데, 우리가 물론 이제 실적이나 분석을 모든 곳에서 많이 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현대차에 대한 판매 대수에 대한 분석도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자, 오늘 준비한 그림은 이제 현대차에 대한 판매에 대한 대수 분석인데, 자, 일단은 이제 도메스틱, 뭐, 국내에 대한 부분, 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엑스포트 수출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차량용 이제 자가용 분야로 보면 이제 아반떼 시리즈가 여전히 가장 많은 범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아반떼 시리즈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내려보면, 그 밑에 이제 나오는 차들이 지금 쏘나타 시리즈가 또꽤 많은 판매율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그 밑에 좀 내려보면 이제 그랜저가 또 상당한 뭐랄까 이제 그랜저 시리즈가 또 효자 상품 노릇을 또 톡톡히 또 하는 모습이고, 자, 그 밑에 이제 또 내려보면, 자, G80이 꽤 많이 팔렸어요. 그죠? G80에 대한 판매 대수가 지금 현재 뭐 아반떼보다도 더 많죠. 지금 아반떼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거고, 결국 이 차량에 대한 고급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현대차, 기아차라고 하면 보급형 모델들이라고 할수 있는 쏘나타나 이제 아반떼 같은 모델들이 많이 팔렸다면, 이제는 조금 고가형으로 좀 넘어가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뭐 중저가 라인이 뭐 수출 전략형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내수를 보더라도 고급형 모델들도 많이 팔리고 있는, 고급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마진폭이 좀더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RV 관련으로 좀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리고 뭐 G90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대형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팔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RV 차량으로 넘어가면 이제 캐스퍼 꽤 많이 팔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그 밑에 이제 또 보시면 이제 투싼이 또꽤 팔렸죠, 지금. 그요 밑에 이제 뭐 펠리세이드 시리즈가 엄청난 판매율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밑에 또 G80, G70, GV80과 GV70 이런 시리즈도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RV 차량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편적인 판매율이 좀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수출 모델들도 보면 가장 많이 팔린 건 일단은 수출에서는 이제 아반떼 종류였어요. 아반떼 종류.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에 대한 판매, 국내에서는 고급형 차량도 많이, 제네시스 시리즈는 많이 팔렸지만,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언론의 보도에 비해서는 판매율이 높진 않다. 뭐가? 자, 지금 G70 같은 경우에도 판매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G80 시리즈가 상당한 판매율을 기록을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그만큼의 판매율을 보이지는 못했다. 대신에 이제 쏘나타 시리즈가 꽤 많이 팔리는 모습. 그래서 쏘나타나 아반떼 시리즈가 여전히 해외에서는 인기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제 그랜저 시리즈가 상당히 판매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아이오닉 시리즈가 해외에서는 꽤 판매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뭐 RV 차량을 보더라도 일단 베뉴 시리즈가 또 많이 팔리는 모습, 그리고 코나, 자, 시리즈가 또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뭐 투싼, 지금 현재 이제 보면 아이오닉도 그렇고 산타페 시리즈도 그렇고 펠리세이드 모델이 많이 팔렸죠, 지금. 자, 지금 보면 RV 차량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판매가 지금 승용 모델에 비해서는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고객들의 단가가 좀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대신에 국내에서는 고급형 차량도 많이 팔렸지만,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고급형 차량보다는 좀더 중저가라든지 어떤 RV 차량들 위주로 판매율이 높게 형성되는 그런 양상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환율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현대차가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 말은 맞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또 매출도 크게 좀더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매출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되었지만, 그 부분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이었다고 봅니다. 자, 실적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50%가 늘었고, 대신 매출은 18%가 늘었어요. 자, 이 말은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더욱더 확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이 매출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씩 풀린다는 말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풀려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더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현대차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보합권에 대한 좋은 실적에도 이제 불구하고 보합권 움직임을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기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아는 소폭 상승에 그쳤어요. 자, 그리고 지금 SA, 자, 그리고 뭐 지금 현대공업, 자, 원래 이제 자동차 업종 현대차의 좋은 실적 기록할 때마다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인데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현대공업만이 유일하게 4%대, 뭐 화신, 자, SA, 자, 그리고 뭐 서현이와 이런 기업들도 소폭 상승 또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결국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신에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일단 실적 발표를 현대차가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선반영이 되었고 지금은 소폭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이것은 건전한 조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보다 이제 한국 먼저, 자, 일동지학 먹는 코로나 치료제 전략을 바꿨다. 왜 바꿨을까요? 자, 일본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보류가 되면서 국내로 이제 선회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뭔가,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우리가 또 희망 회로를 또 돌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우리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또 뭐 한국에서 또 팔면 되지 뭐. 자, 괜찮아. 이런 이제 또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럴 것 같았으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한국부터 하지 왜 일본부터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럼 과연 이 회사가 모르고 있었을까?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를 수가 없죠. 이 회사가 대충 이제 느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그냥 갑작스럽게 통과 안 됩니다, 보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이 보류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조금 감안하고 봐야 된다, 뭐 그런 식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제 분명히 있었을 거라 저 혼자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실망감을 또 안겨주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자, 코스메리나 자, 국내선 못 본다, 치료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고했다, 그런 뉴스를 보면 유럽 안전성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지만 식약처에서는 노했다, 뭐 식약처에 대한 기준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성을 입증을 해야지 허가 가능하다, 뭐 그렇게 하면서 또다시 얘네들도 뭐 우리 앞서 이제 일동제약하고 맞춰서 하는지 몰라도 마찬가지로 치료제로 개발을 선회하겠다 라고 얘기를 또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이제 예전에 신라젠이라든지 또는 이제 헬릭스미스 바이로메드였죠, 그런 기업이라든지 항상 보면 이제 뭐 제넥신도 그랬고 뭐 임상 3상이 가는 기업들이 보면 꼭 저런 식으로 이제 미끄러지거나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 죽어버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술 이전 관련된 라이센스 아웃 관련돼서 또 한번 올랐다가 또다시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기업도 죽어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더 성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임상 1상, 2상, 3상이 있으면 사실 이제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죽나 안 죽나 알아보는 겁니다. 그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일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실험을 할때 이미 이제 죽는지 안 죽는지 사람에게 치명적인지는 먼저 한번 동물에게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임상 일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사람이 죽나 안 죽나 또는 뭔가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만 알아보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일상은 거의 다 통과합니다. 자, 문제는 이상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이상을 통과했던 기업들의 90% 이상은 3상을 또 통과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통과를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자, 이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3상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에서 통과했는 기업들 3상이 통과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2상은 환자 수가 적은 거고 대신 3상은 환자 수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3상의 이상 자체가 제대로 실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쫓기고 돈이 쫓기다 보면 환자를 모집 못하고 환자를 모집을 하더라도 단기간에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모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험에 대한 결과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2상까지 들어가 버리면 돈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최대한 좋은 쪽에 대한 지표를 발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투자받았던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일상이 지나고 나는 타이밍까지 최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기업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상이 지나고 나면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걸 그만두지는 못해요. 울며 겨자먹기로 삼상까지 가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삼성까지 갔을 때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투자금을 회수를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적응증을 바꿔버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간암치료제로 개발했는데 이것이 삼성의 효과가 없었다. 그래, 간암치료제 효과 없었어. 그럼 우리는 이걸 그냥 적응증 바꿔서 췌장암 치료제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걸 해보니까 간암의 효과 없었어. 그럼 폐암치료제로 한번 해봐야지. 자, 간암의 효과 없는데 폐암의 효과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살짝 돌려가 적응증 바꿔서 또 이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호재 삼아서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뭔가 있는 듯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자, 우리가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동장 매매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 얘기할 때 1동작을 접근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자, 1동작을 보면요. 자, 그 전에, 자, 7월 14일하고 15일에 스팸 간접 과다 종목이 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문자로, 이 1동작 뉴스 터질 거니까 1동작 사셔야 됩니다 하고 6시 이후에 한 번씩 문자 들어올 때 있을 거예요. 그게 한국통신진흥원에 지금 신고가 됐던 건수가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뉴스를 미리 던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급등을 했어요. 그 전날 또 급등을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승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개인들에 대한 그런 돈들, 그런 쌈짓돈들 모아가지고 올려가지고 털어먹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오늘 좀 하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점 하가고 난 다음에 장마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일본에서는 보류됐으니까 한국에서로 선회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 장중에 발표하지.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더 왜 역이용을 또 해서 하냐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주식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에 대한 영향을 준다고 봐요. 물론 건전한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종목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제약바이오가 좀 건전한 시장이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1동작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제 말이 듣기 싫었더라도 양해 말씀을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또 빠져버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마찬가지죠.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단기 이슈 이후에, 단기 이슈 이후에 이런 윗꼬리를 통해서 이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좋은 판단은 아니다. 다시 상승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일단 낙폭과대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교육 관련주, 원격 교육 관련주가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가 요 그림 오래됐어요. 그죠? 2020년도 우리가 함께 그림 보면서 연구하고, 매매하고, 이쪽이 좋아요, 좋더고, 좋더고, 이렇게 했던 그림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추억이 아련히 또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제 교육 섹터군,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가 임대는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전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도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면 또 마스크 관련주도 한번 또 급등 양상을 또 보였었고, 또 소독제 관련 또 움직임이 또 나타났었고요. 지금은 이제 순환매가 일부 돌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교육 관련주, 그러면 여기서 추세적 상승이 또 나타날 것인가? 일단 교육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었어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쪽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또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병원 이용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다시 원격 의료된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한 번씩 시세를 내고 난 데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시세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뭐 인성정보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지금 밑에서부터 조금씩 바뀌어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자, 비트컴퓨터 같은 기업들도 조금씩 지금 바뀌어 있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죠? 뭐 유비케어, 이런 기업들도 지금 조금씩 바뀌어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함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관련된 섹터군 같은 경우에 지금 순환매가 좀 돈다 보거든요. 그런 이제 순환매가 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또 뭐 작년에 이제 알서포트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보면 아직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한 번씩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죠. ECS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런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에서 CDMO라는 CMO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가 또 국가에서 방역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개인적으로 자발적 방역을 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종합감기약에 대한 상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약국에 가도 그런 종합감기약들이 이제 품절 사태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좀 구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두 군데 정도 들려서 구했는데, 그 정도로 미리 좀 더 그런 상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감기약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뭐 전문의약품도 그렇고 일반의약품 관련된 제약기업들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한 번씩 바닥에서 바뀔 수 있는 그런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실적이라는 큰 번돌이 안에서 작은 테마들이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그리고 낙폭과대라는 명목하에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실 때 대응주는 좀 가격을 중심으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모든 방송국에서 수익의 1등을 기록을 하고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방송 갔다가 좀 늦었는데요. 자, 가입 문의는 159-0700번, 그리고 계좌 보유 프로젝트 선택까지 좀 하고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 언제나 연락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실제 매매 내역입니다. 추천주 내역 보내드리고 있고, 뭐 지금 다행히도 지금 11일까지는 또 좋은 모습이었고, 그 뒤에도 또 업데이트했던 내용들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서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군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뭐 감기약 관련해 가지고 상비할 수 있는 뭐 대원제약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영향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적 발표했는데 PR 밴드 따지면 약 2배가 채안 돼요. 그 정도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불구하고 아직 저가에 있으니까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고, 자, 안암전자는 실적 자체가 달러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서 환율에 대한 효과를 상당 부분 받을 것이라 보고, 주가 추이에 대한 변화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암전자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안암전자가 지금 현재 물량을 조금 소화를 해내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자, 장기평에 대한 돌파가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자리인데, 지금 상단에 있는 자리, 요 정도 한 2600원 밴드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에요. 그런 자리가 이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급등 추세로 또 바뀔 수 있는 구간이니까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대원제약. 자,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이제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이 이제 목이 까칠하다는 거였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해거담제, 뭐 가래 제거하는 약들이 또 대원제약에서 또 생산하는 약들이 있고, 그런 것들 자체가 또이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기관에 대한 수급이 최근에 들어왔던 것도 그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더 한번 확인해 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전기차 부품이 좀더 확장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오는 단계라고 본다면, 우리가 19,000원 정도에 대한 밴드를 정하고 그 밴드 밑에서는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큰 종목이다 보니까 모아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들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